또 한 가지는 이제 열의 십신 상해품이 있죠. 따라할까? 열의 십신 상해품. 부처님은 십신, 십이란 말은 열 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몸에 상, 관상. 자, 여러분들 저 볼까요? 한자 자랑가 봅시다. 나무목 변에다가 논목 들어가면 서로상 그잖아요. 그죠? 둘이 있으면 대화하면 상호간에 그러죠. 그때는 무슨 상이야? 서로상 그죠? 어? 그래 안 그래요? 또 상자가 또 무슨 상이 있습니까? 쓰임이 모양이란 말도 있어. 모양상. 어? 근데 손 펴볼까? 뭐라 그래? 수상. 발 펴볼까? 발은 무슨 상?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족상은 불여 수상이다. 족상이 아무 잘생겨도 손에 있는 손금 수상만 못하다. 이때 상은 무슨 상일까? 손 모양? 손 모양 보고 안 그러지. 손금 보고 하는 거지, 그죠? 그죠? 수상은 불여 골상이다. 손모양이 아무리 예쁘도 손금이 아무리 좋아도 골, 뼈골, 귀골이다 무슨 골이다 있잖아요. 있어 없어? 네, 뼈속에 뭐가 필요해? 골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골상은 불여 골수상이다. 골수. 골수가 비면 안 돼, 안 돼? 우리가 골 비었다 하잖아. 골수는 불여 뭐야? 심상이다. 마음상이다. 네? 마음이 고와야 뭐라고 하더라? 노래가 있잖아, 그지? 예? 이제, 마음이 곱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아무리 고와도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심용상이다. 어? 심상은 불여, 심용상이다. 마음은 고운데, 마음 쓰면 영, 그래. 그러면은 안 고운 거야. 어? 자, 이때 상자는 뭐냐면, 따라할까? 상볼상. 뭐라고? 상볼상.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지. 어떤 사람이, 예? 백낙이라는 사람이 백낙 이름이 백낙이야. 백자 흰 백자인가 써가지고 조활락 이름이니까 백시고 락자인가 본데 말을 참 잘 봤어 말을. 이 사람이 국가에서 말이죠 왕이 탈 말. 응? 위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너무 잘하니까 오다가 내려와 좋은 말 하나 골라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제 다니면서 좋은 말 딱 골라서 올려버리면 왕이 타고 다니면 적토마가 돼버리고. 평소에 리아카 끌고 말이지, 짐 끌던 말이 이 사람이 딱 첨부에 올리면은 전제도 장수소타는 아주 막 천리마, 적토마 막, 예?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번은 말 많이 파는 시골 동네에 가서 이제, 예? 말을 이제 팔고 있는 동네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못 팔고 해가 지가는데 말을 못 팔고 쩔쩔 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이 말을 팔아야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말이 못 팔고 있다고 막 발을 퉁퉁 올리면서 죽으려고 그래. 다 파장되고 있는데 백낙이 도와주려고 말이지. 응? 근데 사람들이 백낙이 사람 아까 모를까 텔레비전 없어도 들은 풍월이 있잖아. 딱 보면 알아. 책 보면 알아. 그지? 그 사람이 말 주변을 몇 바퀴 돌더만은 예? 입을 만져보고 코도 벌려보고 입도 벌려보고 눈도 보고 어느 털어보면서 참 좋은 말이다. 한마디에 소름 올려서 살려고 막 경매처럼 올라가는 거야. 비싸게 팔아줬어. 그래서 이제 천하의 백낙이란 말이 나온 거야. 이게 말을 상을 잘 본 사람. 혹시 아미가 여러분도 그죠? 못 팔면 나한테 자 내가 봐줄게. 자, 그래서 이제 상호인데, 그죠? 예, 상호인데, 우리 부처님은 보통 경우에 뭐라 하냐면 32상 80종 들어봤어요? 우리 프린트 안 나와 있죠. 우리 내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정각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정각사 검색하면 우리 절 홈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있어. 맨 위에 들어가면은 법회 공급방에 내가 자료를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사진도 올려놓고 아까 우리 했던 사진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그런 자료 보시면서 32상 80조도 다 올려놨어. 원인을 읽어보시면은 또 필요하면 거기 복사해서 쓸 수가 있고 그럽니다. 아셨죠? 근데 부처님도 말이지,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 몸에 나타난 신체 특징인데, 그죠? 이 몸에서 보현보살이 열애만이 지닌 부처님의 복덕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복스러운 모습.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부잣집 만면일간 그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스 코리아가 맞나? 지금으로 안 맞지, 그지? 그죠? 중국의 4대 미인, 누군지 아세요? 서시, 양기비. 예? 또 누가 있더라? 맞, 예? 초선이도 있고, 그죠? 예, 초선이 누구냐면, 삼국지 나오는 여포의 그 연인이, 그 여포 연인, 초선이, 그죠? 응? 그러니까, 예? 또 이제 그 뭡니까? 왕소군이도 있고, 왕소군 같은 경우는 왕소군, 그죠? 응? 아, 지나가는 기러기가, 또 민정을 지나가니까 쳐다보러 내려오다가 떨어 죽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녀라니까. 근데 지금 기준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죠? 양기비 그 중국의 화청지, 서안에 있는 화청지 가보면은 좀 오동토동 하거든요. 또 발이 조금의 전족 그래서 못 도망가게 확 어디서 쏴버리잖아요. 그런 거리도 뒤뚱뚱 거리는 그게 미녀였다라고 미녀였다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 현종이 말이지 자기 아들을 비인데 뺏어버리잖아. 뺏어버릴 때, 이제 뭐냐면, 바로 뺏으면은, 어? 아버지가 아들의 첩을 뺏어버렸다? 그러면 육모구니까, 면제부 하는, 뭡니까? 업을 씻어내는 방법이 있어. 출가시켜 비구니가 되게 만들어. 한번 세탁을 시켜.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취해. 그걸 해먹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 태종의 첩이었던 직천무, 밀양이, 무후. 그 사람이 이제, 당선생 말년에 말이지, 아파서 이제 방에 누워있을 때, 못 움직일 때, 그 젊은 첩이 이제 시중을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아들 이치가 보고는 뿅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비밀리 만났던가 봐. 근데 이제 아버지 첩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은 이제 절로 갔단 말이지, 감옥사람 절에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군이 돼가지고, 일종의 세탁이 됐지, 그지? 다시 이제 왕실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전례가 있어가지고, 현종도 마찬가지로 신하들이 그런 전례가 있다는 걸 빨리 그것도 좋은 것도 가져주래. 그래가지고, 당현종도 자기 아들의 첩을 뺏어서 양기비를, 그지? 근데 거기 나온 게 뭐냐? 경국지색 그러는 거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서시도 마찬가지로 원나라 올나라에서 하면서 이렇게 여자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당나라 마찬가지로 현종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양기비 때문에 나중에는 당나라가 휘청으로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록산에 난 일어나고, 안산에 난 일어나고 하면서 나라가 휘청. 바로 그걸 뭐냐? 경국지색. 나라가 기울 정도로 미모였다. 지금 미 기준은 안 맞아. 그죠? 여러분이 더 훨씬 지금의 만면류감이야. 만면류 싫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시신상의 품인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대강 이제 말하면은 280페이지 보십니다. 그죠? 가운데, 보현보살은 부처님을 갖춰진 96가지 훌륭한 모습, 대인상이 있다. 그죠? 하나하나 설명하여 부처님의 뛰어난 공덕을 설명한다. 보현보살은 마땅히 당신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모습을 말하리라. 하고서 먼저 부처님 정수리 모양, 우리 앞에 부처님 보시면 정수리 올라와 있죠? 요? 이게 이제 이게 참 어려워. 이게 육계라고 육계. 응? 실제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 인도 가도 있긴 있는데 미술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재미있어. 이것도 미술사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그 누구지? 그 사람 강의 들어보면 좋은데 아무튼 인도 불상 가면은 조금 이렇게 탁 올라와 이렇게 아예 올라와 있습니다. 귀족들이 왕관 쓴 모습이야. 응? 왕관 쓴 모습. 근데 이제 요 불상 모습이 중국에 오니까 양반들은 쪽머리 안 하거든. 누가 하냐면 하인들이 해. 종들이나 하인들이 중국에 오니까. 미술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불상 만들 때 보면은요, 요걸 생략해버려. 응?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모습 표현하다 보는데,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습 멋있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초기 신라 때만 해도 이렇게 안 나와. 예? 다르게 뭐 나옵니다. 발전하다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육계로 올라오는데 화엄경에 육계의 이 뭡니까? 의미가 나와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응?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서 보면 여기 숨골 그죠? 백회 그러잖아요. 한자로는. 응?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부터 숨 쉰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표현을 잘 해놨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 상징할 때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하나 더 올라가게 만들었잖아. 살이 육계 살을 따놓은 것 같다. 개자가 딸 개자 머리 땄단 말이거든. 부처님 당시 수행 융경 공행하시면서 말이지, 융경 공행하면 당시에 지금처럼 이발소가 있어요. 왕자 시절에 있었어. 왕실에는 정신 머리 깎은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왕실에 머리 깎은 사람, 출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파리 존자, 계율 편집한 사람 오파리 존자. 그런데 출가하고서는 부처님 혼자서 가위를 잘랐거든. 응? 우리나라에도 말이지, 고대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신체 발부는 뭐라 하더라? 수지 부모여가지고 머리 한번 자르면 안 돼. 길러야 돼. 그래서 옛날 왕실이나 귀족 부인들은 말이죠, 머리 길다, 가꿨다, 안 잘랐다 상징이 뭐냐? 머리를 막 이제 말아 올리는 거야. 이게 또 자기 것으로 안 되니까 가채 올려. 그래서 왕비 같은 경우는 누가 높게 올렸냐, 예쁘게 올렸냐에 따라서 신분 차이가 나고 그래. 그게 많게는 몇 킬로씩 나가. 디스크 생길까, 안 생길까? 가채가 머리 안 자르고 보존의 상징이야. 그게 길수록이 신분 상징이거든요. 높을수록이. 응?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6년 고행할 때안 깎았기 때문에 머리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더벅은 했다. 심지어는 까치가 집을 지었단 말도 할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응? 그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왕들이 쓰는 왕관 모습, 응? 왕관 모습. 고리하다가 이제 인도처럼 쪼쪼하기는 못해. 왜냐하면 하인들 모습이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난게 왕관 가운데서 살짝 올라온 모습 있잖아. 응? 그렇게 만들다가 지금은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예쁘게 만들어놨지. 발전을 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 육계라고 그러는데.